내려가겠습니다. 나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이 문 닫아야 되죠? 네네. 문을. 이번엔 제가 닫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뒤에 바닷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호수 아니고 바닷가인데요. 바다입니다, 바다. 야, 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카페 왔나요, 우리? 글쎄, 뷰 맛집인 것 같아요. 뷰 맛집. 네, 뷰 맛집. 이 기업이 네. 공장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이 기업이 기존에 우리 이제 했던 헤든 챔피언 기업과는 좀 달리 회사 설립 7년 만에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코스닥을? 7년 만에 아마, 코스닥을 상장한 기업이고 국내 중소 항공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항공 기업을 또 인수한 정말 계속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가보시죠. 들어보죠. 네,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기업은 우주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회사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는 우주 항공,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항공 MRO, 그 다음에 UAM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적인 밸류체인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경남 대표 우주항공 기업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뭐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영구수 형님? 네. 네. 아, 소연님. 영구수 형님과 같이 함께 또 한번 현장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연님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어우, 시원하네. 좋다. 네. 아, 저희 공장 가는 겁니까? 공장? 아, 이거 공장 가는 건데요? 아. 여기 역시도 이제 보안구역. 아, 여기도 보안구역. 보안구역. 아, 네. 어우,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야. 우와.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연구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항공이라든지 네. 여기 공정 기술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다양한 고객사, 다양한 공정에 대해서 기본 연구하고 그리고 각 공정별로 개선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품들 소재 개발부터 뭐 조립 라인, 뭐 이런 조립 사업까지 네. 할 정도로 기술력 수준이 좀 남다르다고 좀 들었는데 어떤가요? 보통은 이제 그 항공기를 직접 제조하는 기업에다가 계약하는 형태랑 납품하는 형태에 따라서 티어 1부터 티어 3까지 구분을 해요. 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잉 디펜스하고 라키드 마틴, 그리고 타이처럼 항공기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다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티어 1으로 분류가 되고 아~ 오늘 기술적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는 기술력이 최고 수준을 볼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티어급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연구 인력을 채용하시고 유지해야 하는데 큰 문제나 어려운 점 있으십니까? 사실 지방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천 지역도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네. 거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 기업 공개가 투명하게 되고 있고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타기업 대비해서는 인원을 채용을 하고 유지하는 데 장점이 좀 있습니다. 항공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증이에요, 인증. 인증받고 이런 부분에 가장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품질팀이 주도를 해서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규격에 맞게끔 진행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이제 실패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우리 기업 부설 연구소니까 앞으로 그래도 연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설계, 디자인,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어떤 설계 연구 쪽에 강화하는 능력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UAM 사업들도 UAM? 네, 지금 항공기 자체는 인정 체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진입할 수 없는데 대신 UAM 관련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부품 제작하고 조립하고 인정까지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항공기 원자재 관련해서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인원들도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소장님이시니까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원자재들 국산화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번에 성공했을 리는 없으시고 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좀 비화, 일화나 비하인드 스토리 있으시면 저희가
거의 연구진들이나 뭐 기술팀, 품질팀들이 거의 매일매일이 지금 도전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 부품을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FAI라고 저도 품질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처럼 그 기술 역량 입증받은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각각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개발의 품목들도 많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별로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고 애착심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볼 곳이 많으니까 네. 소장님 따라서 저희 쪽으로 갈게요. 이동하시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가요. 우리가 우체국 가서 그냥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포장 규격이 따로 있어요. 포장. 포장 여기, 규격을 맞춰서 이제 고객사로 납품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도장 찍힌 게 이 규격에 맞게끔 나무가 절단이 됐고 만들어졌다. 아, 이 나무 저기, 방충, 저게 다 방충 처리가 됐다. 이런 거. 저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건 싱가포르로 가는 거예요. 아, 싱가포르. 네. 아. 싱가포르. 일정이 또 있으니까 다음 공장. 다음 공장이 어디죠? 이제 저 이제 이 공장 이수 전용 공장. 아, 공장으로. 공장으로 네. 가공하고 조립하고.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미성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오우. 와. 오. 자, 저희가 두 번째 공장을 왔어요. 네. 저희가 왔는데요. 가공 라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과 품질 검사팀의 팀장으로 있는 김종우 씨. 아, 반갑습니다. 여기 어떻게 뭐 가공 사업장인데 예, 예.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대형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항공과 방위산업 가공 품질을 만드는 장소고요. 어. 저희는 대형 초정밀 제품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 북쪽으로 보이는 장비가 20m 장비입니다. 어, 요게요. 예. 20m라면은 20m짜리를 가공한다는 예. 건가요? 20m 장비를 제품을 한 번에 가공하실 수 있고요. 아~ 각 배드가 20m다 보니 한 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가공하실 수 있어요. 아~ 대형 장비 20m짜리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죠? 예, 사천에서 저희 갖고. 아, 유일한. 유일한 거예요? 아, 이 장비 유일한. 해당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청소도 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회사 자체로 마이머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 장비는 자기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개념을 가지고 본인 장비는 본인이. 예. 아, 그렇지. 아, 좋은 개념이네요. 네. 일단 가공동은 끝났고요. 아, 가공동. 예. 우리 가공동. 예.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들러보실 것은 제품이 가공되고 나면 해당 네.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곳이고요. 아. 들어가시죠. 네. 오, 예. 오. 문은 작은데. 와, 문 아, 안에 공간이 맞아, 엄청 뭐, 넓어요. 공간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또 저희가 갈 곳이 어디죠? 이제 지금? 제품 검사실. 검사실. 아, 제품 검사실. 네. 그럼 한번 좀 안내를 네. 해주시면. 네. 네. 들어가시면. 아, 지금 들어갈까요? 아, 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이게 CMM 장비라고 하고요. CMM 일반적으로 네. 3차원 측정기라고 보입니다. 3차원 측정기. 예.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툴이 정말 작아요. 그렇죠. 아이고 날카로워. 아. 초정밀. 예. 네 모니터 상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서 이렇게 와 측정 값들이 막 올라오고 네.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기 빨간 불이 뜨나요?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다 측정한 다음에 네. 아.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어있습니다. 아. 다음 이동할 곳이 네. 이제 P2F 조립장이고요. 아, 아. P2F 조립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 이 문을 여나요? 아, 네. 열리나요? 아, 여기 더 커!
오, 되게 좋다. 문이 열리네요. 여기 더 크네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네요. 여기 더 커. 오. 문 밖에, 와, 이 펼쳐져 있는 공간들이. 그렇죠. 자, 저희가 오른쪽에 검사 장비실을 나와서, 이 앞에까지 왔는데요. 뒤에 뭐 현수막도 달려있고, 뭐 제법 큰 이런 규모의 여러가지 프레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기 어떤 장소인가요?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개조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조금씩 쪼개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가공 검사를 끝난 제품이 후처리를 끝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화물기의 부분에 달리기 위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와, 부분 조립. 네. 현재 뒤에 보이시는 것은 승무원용 도어고요. 아, 이게요? 예. 오. 그냥 뭐 여객기 한 대 정도 만든 수 있는 곳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과장인가요? 조금 과장이시긴 한데. 그럼 좀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몇 개 더 공장 라인을 좀 볼게요. 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아, 지금 뭐 가공물들이 많이 나와 내려오고 있고요. 네. 어, 여기 뭐. 아, 우리 뭐 한번 올라가볼까요? 한번 올라가볼까요? 아. 야. 그러면 저희가 보면은 해면 체포를 항상 올라와요. 야, 여기서 보니 한눈에. 한눈에 보입니다. 사업장이 다 보여요. 네. 아,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이 뒤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아, 구조물들. 구조물. 이거 이제 납품대기인가요? 예, 납품대기입니다. 아. 와. 조종석에서 치면 3분의 2죠, 뭔가. 이쪽. 아, 조종석에서. 위에, 밑에. 사이드라고 보셔야 돼요. 아. 옆에. 옆에. 비밀의 문. 아, 비밀의 문. 아.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군요. 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 여기. 이 안쪽. 아. 오. 자, 뭐 이 공장 사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타임이 정말 우리 히든 챔피언의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솔한 이야기. 네.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탈탈탈탈 다 턴다. 하이라이트. 네. 서천에 보면은 많은 항공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항공회사들하고의 차이점, 차별화, 뭐 나만의 강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죽을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럼 저희 대표님이실 거고요. 그 다음은 저희 임원진들일 겁니다. 그 다음 팀장급들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진짜 6년, 7년 동안 남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우주항공 시장은 65% 이상이 북미 대륙입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뭐 미국이 종주국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아까 미국에서 사업을 좀 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릴레이션십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제 제조업으로 깔았던 거죠. 그래서 또 저희가 미국에서 M&A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모여서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거의 한 3배 속도입니다. 3배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배. 네. 그러면 이 기업은 뭘 만드냐, 네. 어떤 사업을 하느냐, 네.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항공 제조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항기, 그 다음에 군수, 그러니까 방산 쪽이죠.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용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들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요. 아. 또 미국에서는 저희가 들으면 아는 모든 기종에 들어가는 그런 스트럭처 파트들을 저희 또 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산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PTF 컨버전이라고 이미 수명을 다한 여객기가 퇴역을 합니다. 그 여객기들이 이제 여객기들을 한 번 더 개조를 해서 화물기로 한 10년, 20년 더 써요. 그 개조 작업에 들어가는 파트들을 저희가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걸 전 세계 9군데 국가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좀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외 특히 유수의 항공회사들하고 이런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할 수 있었던 회사의 어떤 영업 비결이 뭘까요? 직접 일선에서 네이티브 수준인 대표님께서 직접적인 영업을 한다. 요게 이제 저희 영업력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미국에 있는 항공방산회사를 하나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소재 업체랑 그 항공방산업체가 저희 100% 지분 자회사로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M&A를 하는 순간 그 회사 가지고 있었던 20년의 업력, 그 다음에 고객사, 그렇지. 시장, 직원, 기술력들이
일시에 저희한테 이제 이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 본사가 성장하는데 미국 두 개 자회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M&A가 약간의 기업 사냥? 그쵸. 이런 이미지가 네. 좀 있어서 안 좋게 보시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활발합니다. 특히나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네. M&A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기획실, 사업 지원팀 모두 이제 해외 영업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공장,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80% 이상이 수출 매출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는 거의 대부분 해외에 있죠. 그래서 해외 영업에서 이제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UAM이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UAM 사업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요.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저희가 UAM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두셨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장에서 기체를 개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사업 들어보셨죠? 네. 네. 설계 개발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생산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기체를 설계하고 개발해오면 매뉴팩처링을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 바로 UAM 파운드리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업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하기보다는 자신 있는 그 영역, 생산의 영역에서 초점을 둔 거죠. 최대한 네. 맞추겠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참 제가 좋았던 점이 하나는 되게 젊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또 우리 회사만의 네. 비결, 젊은 기업의 비결,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젊은 회사라기보다는 네. 좀 열린 회사라는 표현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일선 팀장의 그런 어떤 의견들 혹은 직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서 제가 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새로운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다. 좀 보수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저희 캔코아를 빠르게 성장시켜온 원동력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연봉이겠죠. 아, 연봉이 중요하죠. 경남을 통틀어서 과거 5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아마 제일 높았던 기업입니다. 사업 다각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시는 네.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네. 뭔가 또 이제 새롭게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우주항공 100대 기업에 진출을 하는 거고요. 세계 100대 기업? 네, 세계 네. 100대 기업, 글로벌 100대 기업이고 네. 네. 전략적 투자, M&A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산업으로 확장하는 문은 뭐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네. 방산 퀴즈를 통해서 방산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순서. 자, M 퀴즈 온 더 디펜스 타임입니다. 자, 퀴즈를 원하시면 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자, 둘, 둘 셋. M 퀴즈! 예스! 아, 자신있게 예스. 자신있게. 작년 12월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방위사업청 공군에서 신형 대형 수송기 세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브라질 엠브레어의 C390이라는 항공기가 최종 선정이 됐어요. 브라질의 엠브레어 C390 항공기가 전 세계에 네. 몇 개국에 수출이 되고 선정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6개국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국?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아우. 오, 야, 그러면 그러면 6개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다는 모르겠고 네. 브라질하고 포르투갈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있죠. 네, 나머지 국가들. 헝가리가 있고요. 네덜란드도 했어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네. 우리 선물 어떻게? 그렇죠. 네.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저 MBC 굿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거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배송이 됩니다. 자, 이 교수님 오늘 정말 특별한 탐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예. 좋습니다. 짧은 업력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항공우주 기업이 있다는 것에서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인상을 받은 건 해외 이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 기업들에게 우리 메이드 인 이 코리아 이 제품을 납품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정말 대박나지 않을까 이 기업. 우리 사천은 정말 항공의 메카고요. 그 메카의 중심에 우리 캔코아가 같이 하면서 사천의 우리 항공우주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 캔코아의 성장 그리고 해외로 점점 뻗어나가는 많은 모습들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K방산 히든 챔피언 캔코아.
이 되는 사람과 이 누르는 사람 누가 더 힘들어요? 그건 자기 스타일입니다.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팀장님은 뭘 좋아하세요? 저는 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치는 거? 다다다다다. 네. 그래도 이 리벳을 내가 해야지만 이 제품이 좀 어떤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죠.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은 뭐 제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책임지고 확실하게 분량 없이 완벽하게 만들자는